경상북도가 시군과 함께 체납 징수팀을 만들어 오늘부터 닷새간 서울, 인천, 경기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체납자 735명을 찾아가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합니다. 다른 지역에 사는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0%입니다. 체납 징수팀은 체납자가 살거나 일하는 곳을 찾아가 체납 차량 운행 행적을 조회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집 수색이나 동산 압류,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, 강제 견인 등도 할 방침입니다. 경상북도는 지난 3년간 관내 합동 징수팀을 운영해 압류 261건, 차량 245대 번호판 영치, 105명의 압류 재산 공매로 122억 원의 체납세를 정리했습니다.